요즘 아파트 값이 주춤한 상황이죠. 한동안 급등하면서 더 오를 걸 예상하고 또 매물을 걷어들였던 분들은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은행권에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매매 시장은 더욱더 위축되는 양상입니다. 반면 전셋값은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사야 할지, 전세를 살면서 상황을 좀더 살펴야 될지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텐데요. 부동산 시장 분위기 함께 짚어보시죠. 도시와 경제 송성현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 얘기부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거주 의무 폐지 이 얘기가 네. 잠시 회자됐었는데 네. 이게 국회 통과가 좀 어려워졌다는데 무슨 얘기죠? 네, 원래 이제 네. 그 실거주 의무라는 거는 그 본인들이 분양을 받고 나서 거기에 이제 거주를 할 수 있게 네. 하냐 또는 뭐 그전 같은 경우 뭐 전매를 할 수 있게 하냐 마냐 뭐 요거에 관련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곳 같은 경우 실거주 의무가 있어요. 왜냐면은 집도 좀 싸게 분양을 받기 때문에 일정하게 뭐 투기나 뭐 투자에 대한 그런 차단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실거주에 대한 의무를 부여를 했는데 지금 그래프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강동을 비롯해서 은평하고 그 성북 같은 경우가 앞으로 이제 입주 예정된 그런 단지입니다. 여기도 뭐 둔촌동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는 한 12,000 가구 정도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을 좀 기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한 10억이라는 아파트가 있으면 본인이 10억 정도를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전세를 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전세가 한 7억 정도다 하면 한 3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의 자금에 대한 그 압박감이 덜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둔촌주공에 한 12,000 가구 정도 되는데 전국으로 봤을 때 한 48,000 가구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겪을 수도 있다. 뭐 또 실거주 실수요에 대한 그런 수요들하고의 투자하고 뭐 투자 뭐 투기 뭐 이쪽하고 좀 묶이는 거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48,000 가구 정도를 모두 그 전세 놓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시장을 보면은 판단이 뭐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왜냐하면 뭐 제 주변에도 지금 둔촌주공에 당첨되신 분이 몇 명 있는데 네. 그분들은 실제 들어가서 살 생각이거든요 전세 놓을 생각을 안 갖고 계신 분이에요 네. 근데 12,000 가구에 있는 뭐 해당되는 분들이 다 그 전세 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뭐 이 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그래서 실거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뭐 실제로 보면은 뭐 파산이 될 수 있다든지 뭐 퇴직 그리고 또는 그때 당시 이제 금리에 대한 그 격차 너무 커가지고 역시나 뭐 돈이 좀 부족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예외 사항을 좀 넓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실거주 의무가 지금 당장은 폐지하는 게 좀 어렵고 하필 또 공교롭게도 둔촌주공 때 1.3 대책이 풀리면서 그때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랬죠. 근데 또 입주 시기가 또 공교롭게도 또 둔촌주공이 입주하는 그 시기하고 또 마저 떨어지다 보니까 특정 단지에 대해서 너무 혜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도 일정하게 좀 작용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자, 그럼 집값 추이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부동산 침체 분위기가 좀 지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강남권에서도 이제 하락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사실 매물이 많은 건 아니니까 네. 실제 시장 분위기 어때요? 지금 그 반등세가 예.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하락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도 지금 하락 전환을 지금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남권하고 마포도 지금 하락세로 전환을 했고요. 용산하고 강동권 같은 경우가 그나마 상승폭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12월 정도가 되면서 주택시장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에요. 네네. 그런 불확실성이고 보통 의사결정을 하고 투자시장이나 매매시장 같은 경우는 뭐 한 12월 정도 되면 한 내년 정도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도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매수에 대한 그 관망세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관련돼 가지고 뭐 금융을 활용해서 주택 매입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특례보금자리론 특히나 뭐 일반형 같은 경우가 가장 핵심인데 일반형이 종료가 되고 나서 이런 가격들의 그 하락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 침체 국면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강남권 같은 경우는 뭐 오를 때는 수십억씩 또 오르기도 하는데 내릴 때는 또 수십억씩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압구정 현대 1차 같은 경우는 직전 거래보다 한 11억 정도 빠진 거래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뭐 강남이 아파트 가격 선도를 하는데 강남 가격도 이렇게 빠지고 그다음에 지수 자체도 빠지고 있다 보니까 서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좀 뭐 거래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시장을 관망하는 뭐 이런 눈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항상 뭐 시장에서는 또 거래량도 살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매매 거래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축소가 됐죠. 지금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월 달이 한 1,000건대 정도 됐다가 2월 달 들어서 한 2,000건대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3월부터는 한 3,000건에 육박하는 수준부터 3,000건대를 유지를 해왔어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10월에는 한 2,300건 정도로 떨어졌고요. 이 떨어진 그 거래량 안에서도 거래되는 게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중에 표본이 많다라고 하는 곳이 강남권에서는 송파권이고 또 강북권 같은 경우는 노원구가 되는데 이것도 지금 그 거래량이 한 100건대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시장에 금리 상황에 대한 그 부담감도 있고 또 내년 총선을 기대하는 뭐 이런 그 매도자도 있기 때문에 매도자하고 매수자 간의 눈높이가 좀 다른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다 보니까 뭐 업계나 뭐 부동산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 예. 같은 경우 또 공인중개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휴점을 한 그런 상황까지도 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보면 그 GTX 노선 개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주변 지역 집값이 네. 좀 들썩이는 줄 알았는데 분위기 자체가 또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지금 GTX 관련돼 가지고 가격들이 너무 빠르게 회복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것도 서울의 가격하고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GTX라는 이런 좀 혁신적인 뭐 교통망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주택 가격에 도움이 되는데 가격이 뭐 점진적인 상향이 아니라 가격이 급등을 하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이게 좀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수요자들도 그 가격대에서 조금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도 이탈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송도하고 동탄 같은 경우도 갭 투자도 많이 일어났었고 동탄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서울의 중심 지역까지도 위협하는 수준까지도 가격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뭐 가격에 대한 급등에 대한 피로감들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뭐 조정적인 그 국면 뭐 이 시기하고도 조금 연결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뭐 A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부터 서울역 삼성 동탄을 이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3월 정도 되면은 지금 탈 수 있는 뭐 예정에 되어 있어요. 그 노선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근데 B노선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예정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확실성이 있는 곳하고 또 앞으로 예정된 지역들 그리고 DEF 같은 경우는 발표를 둔 그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예정 지역과 또 실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발표를 앞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좀 혼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시장에서 해석하는 경향성을 나타낸 곳들은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고 좀 심한 곳 같은 경우는 수억씩 떨어지는 그런 사례들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하기야 저 GTX 얘기는 나온 지가 벌써 얼마 됐습니까? 네. 그리고 결국 또 뭐 이쪽 시장도 결국 또 유동성의 네. 문제고 유동성이 뭐 딴 거 있습니까? 모아놓은 쌈짓돈보다도 결국은 대출인데 네. 예. 지금 이제 가계 대출이 너무 늘었다 하는 이런 또 우려 때문에 정부가 은행권 압박에 나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대출 조이기 나섰고 은행들은. 네. 이게 지금 부동산 거래 절벽의 원인 중 하나다. 네. 뭐 지금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뭐 매수나 어떤 투자 시장 같은 경우 유동성하고 연관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요. 그렇죠. 뭐 네. 이런 대출에 대한 비중을 줄이게 된다라면 거래량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의 뭐 침체다, 거래량이 축소가 된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특히나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같은 경우가 대출에 대한 그 비중이 큰 그런 예. 상품인데 이런 것들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그 이런 뭐 DSR 같은 경우나 미적용되고 또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도 DSR이 포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인기가 있었는데 이런 그 상품 자체가 중단이 된 게 거래 침체 또 부동산 시장 침체 뭐 이런 것들에도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대출받으려든지 실수요자들이라든지 은행권은 또 다소 억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지난 가계대출 폭증 원인 중 하나가 이제 정책자금이라는 건데 네. 정부가 이제 강조하는 게 서민들을 위한 대출인데 이게 마냥 조이기만 하면 실제로 네.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네. 대출을 지금 못 받는 상황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5조 원 정도가 증가된 상황에서 정책자금으로 활용된 게 한 4조 5천억 정도가 예. 다 정책자금으로 활용이 됐거든요. 정책자금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서민이라든지 좀 무주택 청년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좀 활용이 많이 되는데 그렇죠. 이런 정책자금들을 뭐 줄여들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뭐 이런 힘드신 분들이 활용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정책자금도 줄여주고 대출에 대한 그 폭도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좀 줄여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항상 뭐 늘려나갈 때는 또 가계부채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줄여나갈 때는 이런 그 대출을 활용하시는 의존도가 좀 높으신 분들 5조 중에 4조 5천억 정도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앞으로는 뭐 부채에 대한 그 비중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부채에 대한 질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도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세밀하게 좀 조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도 일반형을 좀 줄이면서 다른 상품이나 어떤 정책 관련된 대출 뭐 이런 것들을 좀 디자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송 대표님 이제 또 임대 시장도 한번 짚어봐 네. 주셔야겠는데. 네네. 이제 매매가 멈추면은 또 아무래도 이게 또 전월세 시장은 오히려 또 붐빌 수가 있는데 네. 전세 시장으로 그러면 이 집 사는 거 포기한 분들이 전세 시장으로 네. 유입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망세가 집 터졌다는 네. 건 뭐 매매를 하면서 관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임대 시장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월세보다는 그 전세가 뭐 내 집 마련이나 또 하는 데 있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피스텔이나 또는 빌라 같은 경우가 지금 예.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한 그 임대 시장이라고 평가를 받는 아파트 쪽으로 많이 쏠리면서 전세 가격들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실 S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난 2월에 한 7억 5천 정도 됐던 그 전세가 이번 달에는 한 10억 정도로 계약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사하시는 그 세입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전세 이런 수요들이 뭐 회전을 하면서 물량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경기에 대한 침체나 이사에 대한 그 비용에 대한 그런 압박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자들 같은 경우도 이사들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세 매물들이 순환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는 전세 매물 같은 경우도 한 5만 7천 건 정도 돼서 전년 뭐 동기 대비했을 때 한 31% 정도 감소되니까 전세 물량도 줄어들고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뭐 전세 수요들은 커지고 예. 있는 상황이라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이제 매매 자체는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틈새를 노리시는 분들도 네.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틈새 노리시는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예, 분들 예. 관망하는 그 수요가 내 집 마련 그 대기 수요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정한 자본 여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매하고 전세하고 가격이 좀 가까워지다 보면은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그런 상황까지도 연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이 꽤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대기를 하면서 이런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의 격차가 좀 줄어들고 지금 아까 초반에도 말씀한 것처럼 매매 시장이 조금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위축된 시장을 내 집 마련의 기회로 네. 좀 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뭐 내년에 신생아 대출 관련돼 가지고
지금 뭐 2023년 되시는 그 출생하면은 9억 이하의 주택에는 뭐 최대 한 5억까지도 대출을 하고 금리도 한 3.3% 정도 되니까 뭐 자녀들 출산 계획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그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들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아, 이게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이 네. 아기 출산이 내년부터가 아니고 2023년도 적용이 된다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내년인데 입주 물량은 네. 줄어든다 그러고 네. 고금리 상황은 좀 길어질 것 같고 네. 그러면 전셋값 더 오르는 거 아닙니까? 뭐 오를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지금 2025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24만 한 7천 호 정도가 되는데 뭐 물량들이 줄다 보면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고도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뭐 공급적인 부분 외적으로도 수요적인 부분을 보면 전세 가격이 이렇게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네. 오르게 된다면 그 가격에서 전세 수요도 이탈을 하면서 뭐 반전세나 뭐 반월세 뭐 네. 이런 쪽으로 또 대응을 하고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 가까우면은 전세 가격이 이렇게 높으면은 그냥 차라리 매매를 대안으로 선택하는 그런 수요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얼마든지 좀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네. 오늘 또 부동산 시장 좀 짚어봤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